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방기본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은 뭐두 문제 내지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번 뭐 소방기본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고, 뭐 용어 부분은 가장 기본이니까 이제 잘 봐주시고, 첫 번째 이제 소방 대상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이제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이고, 여기서 이제 선박 범위에, 선박과 관련해서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박이 바다에 항해 중인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방 대상물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박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관계 인원, 뭐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자, 세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방 본부장이고, 소방 본부장은 지역이 시, 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시, 강인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내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그리고 구조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소방대가 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방대는 법률상 법적으로 이제 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 인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 있죠. 그래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소방원. 그 다음, 어용소방대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조직체를 소방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게 나 있는데 자위소방대, 이렇게 나 있는데, 자위소방대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일 때 자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뭐 고압된 이제 소방대가 자위 소방대입니다. 자위 소방대는 명칭 소방대 명칭 붙어 있어도 여기 법률상 이제 소방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고민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 5번 소방대장이 나 있고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한 사람이 소방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이제 4번,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봤던 뭐 소방대 구성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관계인입니다. 그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그 다음에 점유자까지 포함해서 관계인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소방서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하고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하고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박은 선박법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거고,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여러분들 교재 소방방재청장 라인인데,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교체, 즉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3번 소방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소방 업무와 관련해서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조사, 그리고 화재 재난 시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이와 같은 업무가 소방 업무고, 이와 같은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 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일단 단위는 시, 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 그리고 3번은 뭐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종합상황시 설치 운영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소방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대인데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기대어 있는데, 자, 소방본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자, 그래서 5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특별시, 강의시 또는 도, 소방본부에 설치가 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에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합상황실에 이제 각각 뭐 보고하는 사항 나인데,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 기억에 나 있는 것처럼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그 다음에 니언 재산 피해액으로 해서 50억 이상, 그리고 디귿 이재민 기준으로 해서 100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층수가 11층 이상, 11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때가 각각 뭐 서면이나 모사 전송이나 컴퓨터 통신으로 각각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층수 기준하게 되면 11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제 기준은 11층 이상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리얼 10층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층, 11층 이상이 아니니까 뭐 보호상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그 다음 6번, 뭐 7번, 뭐 여기 관련된 내용은 소방 용수시설 설치입니다. 소방 용수시설은 수화전, 검수탑, 그 다음 저수조.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시설이 소방 용수시설이고, 이와 같은 이제 소방 용수시설을 설치해, 그 다음 관리. 자, 이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용수시설 중에서 소화전과 관련해서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소화전 컵스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누가 하냐, 원칙은 시 도시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소방본부장이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전과 관련해서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해 관리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수도 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한 경우 일단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소화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소방용수시설 설치할 때 소방 대상물하고 수평거리에 그래서 용도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인 경우 자 이때는 소방 대상물하고 수평 거리가 100m 이내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그 밖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 밖의 용도 지역이면 관리 지역, 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수평 거리가 140m 이내로 해서 각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하고 5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이제 1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22회 때 시험 문제고, 소방역하고 소방용수시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하고 장비, 이걸 소방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시도시설하는 소방역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역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그러니까 시도시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자,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그 다음에 4번,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 자, 시, 도지사입니다.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그분이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할 때 긴급한 경우, 이웃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대했는데 관련된 필요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요청하는 걸 뭐 응원 요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7번 문제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8번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이제 소방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는 소방활동, 즉 진화활동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소방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화재를 이제 발생시킨 자니까 지급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관계지역은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이웃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관계지역은 자, 소방 대상물, 즉, 건물이 있다, 건축물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장소하고, 그 이웃하고 있는 지역까지 해서 관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주로 화재 이제 예방이나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관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 도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번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보관하게 되면 일단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 자, 그래서 공고와 관련해서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주거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설치할 때, 이때는 수평거리 100m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100m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뭐 8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9번, 화재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소방부분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물건과 관련해서는, 타고나무 불이나 화기 우려가 있는 재해 이제 처리를 명령을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함부로 부려두거나 또는 그냥 둔
위험물과 관련해서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와 관련해서 뭐 주소하고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옮기거나 치운 물건과 관련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뭐 옮기거나 치우게 되면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하는 기간은 여기 14일. 그게 지금 30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공고 기간 14일입니다. 14일. 자,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10번. 화재 경계 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번하고 11번 문제는 화재 경계 지구고, 화재 경계 지구는 출제될 가능성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1번, 화재 경계 지구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 예방하고 경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관계인에게 소방영수시설, 소화기구 등, 그 밖에 이제 설비, 설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화재 경계 지구 지정입니다. 화재 경계 지구 지정권자, 관할 시, 도, 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자, 그래도 뭐 소방본부장의 소방서장이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 도, 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이 되면,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연 1회 이상, 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훈련하고 교육, 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경계 지구 내에서도 연 1회 이상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근데 소방훈련하고 교육, 소방훈련하고 교육.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즉, 임의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소방특별조사와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즉,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적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 잘 구분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3번, 뭐 훈련하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소방특별조사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4번 옳은 표현. 자,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 이제 훈련하고 교육은 각각 관련된 사실을 미리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통지는 훈련일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일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2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화재 경계 지구 지정, 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2번 보기, 3번 보기는 앞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화재 경계 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상 필요한 훈련 그리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소방훈련하고 소방특별조사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급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뭐 화재 경계 지구 지정 현황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결과 뭐 이와 같은 관련된 자료를 매년 작성해서 관리,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12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 기대했습니다. 23회 때 시험 문제고, 뭐 기억, 니언, 디귿, 리얼, 미엄 나인데 그게 나 있는 다섯 가지가 다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서는 5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 화재의 오인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하고자 하면 미리 사전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오인 행위와 관련해서 신고 대상이 일반적으로 이제 화재 경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번 시장 지역, 그리고 2번 뭐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4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5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이때는 화재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할 소방본부장의 소방서한테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3번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나인데 3번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고, 여기 화재 오인 행위와 관련해서 신고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13번에선 3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조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2번에 보시면 시장 지역 중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화재 경계지구 지정은 시 도지사가 하는 거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14번에서 2번. 나머지 이제 1번, 뭐, 흡연 금지라든지, 그리고 3번, 화재가,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를 뭐 관리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그 다음에 불에 탈 수 있음에도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 소유자에게 물건을 옮기게 하는 조치. 그리고 5번, 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과 관련해서 각각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 하여금 물건을 옮기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은 각각 취할 수 있는 조치,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은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주로 이제 화재 현장 등에서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와 관련해서 명령 내리는 게 종사명령입니다. 그래서 종사명령은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대장의 관할 구역 안에 사는 사람, 관할 구역 안에 사는 사람하고, 그다음 현장에. 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각각 뭐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보호장구, 직업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번 시도의사가 한다 기대했는데 시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 부상을 입으면 보상. 부상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종사한 사람이 비용지급, 비용지급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관련해서는 뭐 종사명령에 따라 종사했다 하더라도 비용지급, 비용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에서는 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뭐 설명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회 때 시험 문제고, 1번, 소방 대상물의 점유자. 일반적인 임차인인데 관계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방 업무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한다 기대했는데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건 소방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럼 이제 틀렸고 뭐 3번은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시장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기대했는데, 관할 소방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 도시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기대되어 있죠. 이때는 시 도시사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야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활동 대상 범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1번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의 제거활동, 그리고 2번 위해 동물의 포획활동, 그리고 4번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그리고 게임에 따른 구출활동, 뭐 이런 부분은 각각 생활안전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나이는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나이인데 그분은 뭐 출동일을 하더라도 생활 안전 활동 여기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18번 문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번 위력을 사용해서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 화재 진압을 방해한 경우 기대됩니다. 이때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조 그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신고하지 아니해서 소방자동차가 출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0만 원의 과태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조활동을 방해한 경우 기대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 4번은 관계 공무원이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그 다음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화재 예방, 소방 활동, 소방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방 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는데, 1번, 예비 신호란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신호, 발화 신호, 경계 신호, 해제 신호.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뭐, 소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소방대가 방송 제작 촬영 관련 지원 활동을 하는 건 소방 지원 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 지원 활동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다음에 2번 유관 기관 그리고 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소방 지원 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을 요청한 유관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담 시킵니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 이제 3번,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대상물의 관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인이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 소방활동 비용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3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스, 전기, 유리 등의 시설에 대해서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기대했는데 이때 손실보상 대상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해서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대했는데 5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해설에 1번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소방지원활동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해설 그분 좀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소방 기본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기재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대는 화재, 재난, 뭐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긴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기재되어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면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 관계인 내용,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일반적인 이제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 소방공무원하고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 서로 협력해야 한다. 뭐,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 나 있고, 2번, 화재 경계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화재 경계지구 18회 때 이제 출제됐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뭐,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시도의사가 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